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또 어, 우리를 쓰시고자 할때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근데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쓰시기 전에 하시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을 줘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쓸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을 의미하는데 그 제사는 재물을 양이나 소나 이런 걸또 가난한 사람 은 비둘기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제물을 죽여 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 놓고 불을 살라 가지고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제사 이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네 아들을 죽여 가지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나무로 불을 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2장 일절에 보면은 뭐라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고 줘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그 예배에 놓은 그 축복을 주시고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할때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때 무엇을 시험해 보시면 먼저 여러분 어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 시험하냐?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여러분 요셉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마귀에게 요셉에 있는 것을 취하여 가도록 재물을 취하여 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취하여 가고 건강을 취하여 가고 명예를 취하여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취하여 가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취해가지고 요백에 엄청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요벽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큰 복을 주시려고 근데 요벽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어버려도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큰 그런 복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내가 게을리하고 죄짓다가 그랬으면. 아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 분, 물질을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어버려도 한 명도 아니라 열 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를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내 건강에 왜내 사업에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래도 네가 물질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응? 내가 너를 복을 주었기 때문에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얼마나 여러분 물질이 소중합니까? 근데 물질을 가져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를 취하여가 건강이 얼마나 귀합니까? 건강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하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명예도 다 취하고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보십시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그 왕립학교에 들어갔을 때왕의 지며 포도주를 안 먹고 그걸 이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하지 않으면다 죽인다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돈, 명예 이런 것에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동안 정말 왕의 총회를 받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됐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잃어버릴 그런 일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영화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명예를 잃어버려도 내가 부귀 영화 권세를 잃어버려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 믿은,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저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 앞에 끌려갔을 때, 당신이 나를 풀뭇불 속에 우리를 넣으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죽기로 하고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중에 풀뭇불속에 들어갔지만 지켜주시고,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설교했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더 높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구가의 사랑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돼 이런 시험 이제 이런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연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그래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너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 시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당하던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이스라엘 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자녀의 떡을 채워야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합격하니까 그때 그 여인의 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성경은 히브리서에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했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여러분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연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했을 때는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요비 이제 그런 시험에서 이기니까 여러분 어떻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높여 주시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또 쓰시기 전에 무엇을 시험해 보냐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래 순종을 테스트를 해봐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이 남한 장군이 여러분 아는 대로 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잡혀온 한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다 이제 자기 그 부인의 몸종으로 부르는데 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린 거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금은 모아를 싣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갔잖습니까 왕에 갔는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이 자기들은 문둥병을 고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장군을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건, 이건 뭔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음, 막 비상회의가 열렸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보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이 엘리사 있는 곳에 갔는데, 엘리사는 나보도안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면 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문둥병 걸린 사람이 요단강 강물 속에 일곱 번 들어간다고 이 문둥병이 낫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이런 것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일곱 번 장군하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경험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다 하면 순종하고, 아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상식이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맞아,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순종하잖아.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유명한 그런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잖아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그런 프란시스코는 어떤 사람들이 두 명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탁발 수도회란 게이 사람들은 맨발로 신 맨발로 신고 청빈을 어 이렇게 이제 청빈한 생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산상수의그그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두 명이 왔는데, 프란시스가 코 그랬어요.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를 가서 거꾸로 이제 그 밭에 가서 심어놓고 오라고 했어요. 아, 이게 두 명이 이제 이 배추를 하나씩 받았는데, 이걸 거꾸로 심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사람은 이게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르게 심어놓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했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심어놓은 사람은 거기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거꾸로 심어놓은 그대로 한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면 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엘리사 선자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잠그라할때 그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해 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쓴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저 이제 목회하면서 한 3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신가 보면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좀그 얄팍한 있잖아요. 자기 지식과 얄팍한 그런 너무 꾀스럽게, 너무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인생과 삶 속에 그런 스스로 어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이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거기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에는 더더군다나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고기를 잡았습니 엄청난 그런 어획골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시몬에게 여러분들 깊은 곳으로 가라 했을 때뭘한 거예요? 시몬이 정말로 이제 제자로 부르려 하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한 거예요. 그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아유, 예수님, 지금 저 깊은 곳에 고기 없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지고 그물 던지면 다 고기 도망갑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걸 불순종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안 맞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그 고기가 잡힌 거 보고 그때 시몬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성, 그리고 경험, 지식,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교해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광야에서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다고 신명기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시험해가지고 그들에게 적과 꾸려온 땅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때내 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걸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여러분 그 가나에 혼잔치에서 종들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순종을 할때 주님은 이제 너는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해본다겠어요 첫번째 뭐를 시험해요? 믿음을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할수 있는 거 하나가면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거나 쓰시고자 할 때는 뭘 시험해 보냐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헌신해라, 옥합을 깨뜨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봐요, 테스트해 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수인 관찰은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네? 바다만큼? 네. 우리 정진이 자매는 주님 얼마나 사랑해요? 너무 사랑이 커서 표현을 못 해?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너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잡아 죽여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리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공지은이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그거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고민 안 하고 아멘 하고 뭐든지 할수 있을 거 여러분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가장 소중한 거. 내가 통장에 돈이 딱 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천만 원 있는 걸 아셔가지고 고너를 바치라고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도저히 이거는 주님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러면 이게 우리가 주님이 정말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 우리는 주님 돈은 바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희한테너 저기 아프리카로 성교사로 가서 네 일생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 주님이. 일생을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뭐, 막 하면서 했는데, 너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네 일생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주님 그거는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제가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 그거를 주님이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그걸 헌신하라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옥합을 깨뜨려 놓은 것처럼 나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으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할수 있을까? 저는 평신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음. 나는 과연 제가 목회자가 되서는 당연히 목, 목회자는 목숨까지 내놓고 해야 되겠죠. 근데 평신도일 때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예, 그래서 내가 그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 생명도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주의종 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주의종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는 이사, 나에게 있는 옥화과 같은 것을 바치라 헌신하라 깨뜨리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걸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이 그걸 딱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에큰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게 나왔잖아요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네, 세 가지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을 내가 직업적인 목회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또 하나는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이렇게 천국 데려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목회 성공을 위한 이러한 목회를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거의 기도해 요 어쩌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빼먹을 때 있지만 거의 주님을 내가 최고로 변함없이 마음을 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기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야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수 있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머슴살이 힘든 머슴살일을 기쁘게 수일처럼 여기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일이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힘들어. 응? 그리고 즐겁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도 어떻게? 아, 주님의 피값으로 산이 교회를 내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있으면 교회 에 오고 싶고 교회와 선신하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런 주님의 몸이란 걸 모르면은. 그런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주일날 낮에 겨우 와서 애베드리고 가고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또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됐다. 됐다.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최고로 사랑한 줄 알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건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 주님 나에게 물질보다 더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막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도 안돼 있으면서 막 하나님을 달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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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 볼때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리고 주님보다도 주님 주인 선물을 더 사랑하는데 우상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더 좋은 걸 주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기엔 해야 되는데. 자기 뭐 생각에 맞는 것은 하고 안 맞는 건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어떻게 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3 0 0테나리온한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네 하지만은 막상 찬송과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주님보다 귀한 게더 많은, 주님보다 귀한 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그런 식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 시험해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나.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해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이 여기는 어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따른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다니엘이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을 때도 그는 말씀에 충성해요.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는 건 내가 자기가 인재 등용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도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난 왕의 지며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 여러분들 말씀에 충성. 여러분 모르드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이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그이페르시아제국 바사 제국의 그 총리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자기가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보면 어떻게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양을 칠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내가 이 다윗을 내 백성 내양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 놓으면 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리고 돌보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부와 귀와 다명 권세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뭐, 너무 자기 마음대로예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고, 어느 정도 충성이야. 죽도록 충성. 근데, 죽도록 충성은 뭐, 뭐 조금만 뭐 하면 은막그 직분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명이나 일들을 전혀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도 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겨 쓰시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죽도록 충성. 정말 죽도록 충성. 그래서 죽도록 충성은 쫙 아, 내가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든요. 어,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걸 보는데, 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내일 제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말 삶과 죽음, 생과 사는 한 걸음뿐이라고는 성경에 그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백년을 살고 천년을 산다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짧게 살았어도 주님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 그렇게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다 보면 단명한 경우가 많더라고. 뭐 유명한 그런 스펄전 목사님도 60못 넘고 조지 히필드 같은 그런 사람도 60못 넘고 좀 길게 산 사람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요한 에슬레가 80뭐 삼생가 그러고 조지 뮬러 기도의 그이 어, 사도 기도의 성자로는 그분은 90세 좀 넘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게 거의 보니까 주의종들이 예, 오랫동안 산사람들이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건강을 안 돌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쉬어 가지고 내 몸을 녹슬게 하기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닳아지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근데 잠자리 들어 내일 아침에 보자는데 그냥 그날 밤에 가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 있는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른데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더큰 사랑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거나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할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예, 믿음을 근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시험해 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안 맞는 그런 가지고. 세 번째는 주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성현실 권찰님은 신랑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아, 아주 그냥 아, 확실해 확실해. 에, 아, 저기서 씩 웃고 있어. 에, 그렇지. 어디 신랑은 어때? 주님 최고로 사랑합니까? 아, 저 집은 아주 좋은 집인데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laughs> 네. 네. 음. 에, 우리 박주명 권찰님, 성현실 권찰님. 에 예, 부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아, 얼마나 좋아, 진짜. 아, 그 하나님의 종과 또 동역하고 또 평신도지만은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 네, 어. 한 가지만 더말씀드리면요세상의 달콤한 유혹, 또 은밀한 죄악의 유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질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한 데서 죄의 유혹, 세상 유혹이 올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랬데 하나님을 어떻게요? 경외하는 마음 이 있어야 그 죄악의 유혹,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어, 교회 안에 와서는뭐 이제 서로 판단하고 뭐 어떤 이런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도덕적이고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예. 뭐 어떤 그 이제 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이 뭐였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달콤한 죄악의 유혹을 통한 시험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도 인정받아도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총무는 모든 살림이를 책임진 사람.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보드바리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자꾸 늘어지면서 막 날마다 눈치다, 눈치다 이게 뭐예 날마다 윙크를 했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아마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예. 저는 윙크를 잘 못해. 우리 임수인 권찬은 윙크 잘하죠. 예. 그런데 아마 윙크를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냈을 거예 그러면 못본척 하고 막 했을 건데 계속 어떻게 해요? 하, 여러분 어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대적하고 정욕의 시험은 피하라고. 절대 나는 그런 데가 절대 괜찮아. 이런 데막 하면서 술집에 가고 육 없어 뭐할때 따라가고 이러면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기는 음란의 영들, 술을 퍼마시게 하는 그런 영들. 그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바카스를 절대 안 먹는다고. 바카스가 뭐냐면 이게 그 술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카스가. 바카스라는 게.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바카스 주잖아요. 안 먹어 나는. 왜안 드시냐고 그러면 아이 그냥 나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러는데 예,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다 그런 영들이 틈타면은 아무리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해도 그 영이 틈타면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요셉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그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는, 이 집안에는 당신과 나 외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같은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은 신전 의식을 갖다, 이게 다른 말로 코람되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달콤한 세상이나 죄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달콤한 세상의 그런 시험 유혹, 또 죄악의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고, 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 이 발람이라든가 대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실패했잖아요.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해 달콤한 유혹.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대마도. 정말 세상에 대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내. 가룟 유다도 결국에 물질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택함을 받았지만 멸망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이런 달콤한 최악의 세상의 유혹이 왔을 이기려면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신전 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여 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할때 우리에게 우리를 쓰시고자 할때꼭 뭐를 하신다고요? 시험을 해봐 시험을. 첫 번째는 뭐를? 믿음을 시험. 믿음을. 두 번째는 순종하는지 그렇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그냥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게 있는 것을 가가 소중한 걸 하나님 받치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정직하게 해봐요 저도 해봤어요 내게 있는 가장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고 찬송관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런가 응?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찬송관 내가 정직하게 나에게 있는 내가 가장 귀한 건 뭘까 근데 그거를 주님이 내놓으라고 맨날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봐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어떤 우리의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 그렇지 않 이걸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해서 아브람처럼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